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장 교육의 스푼 김정아입니다. 총! 서!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법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과 북한의 인사법이 다른 문제 때문에 제가 어떤 황당한 일들, 어떤 황당한 짓들을 했는지, 네, 그것 때문에 저희 남편이 얼마나 혈압이 터졌는지 그 문제에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탈북민들과 나중에 북한 사람들 만났을 때에도 아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북한에서는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를 안 나눕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 그냥 훌 지나가면 끝입니다. 서로 웬만해서 대화를 안 합니다. 네, 한국분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어디서 느꼈냐면 맨 처음에 교회에 갔을 때는 사랑합니다 할 때는 와 미쳤어요 이랬어요. 진짜로 나는 그걸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다른 탈북민들은 막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저는 미쳤어요 이러고 뒤로 빠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랑합니다 이러고 포옹할 때 난 다 이렇게 밀어던졌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거부감이 상당히 셌댔어요. 근데 맨 처음에 민영아빠하고 그 민영아빠 교회에서 교회분들하고 북한 선교팀 교회분들하고 인사 나눌 때 맨 처음에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는 분들하고만 얘기를 하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인사 자체를 눈길조차 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눈길을 딱 벌리면 끝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결혼한 다음에 저희 민영 아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한 분이 너하고 인사를 꼭 하고 싶었는데 네가 눈길조차 이렇게 많이 외면하고 너무 차갑게 대하기 때문에 2년 동안 있으면서도 인사 한 번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사람들 보면 조금 부드럽게 대하라 그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내 고치마 이러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 후에 2013년부터 방송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문제는 이 방송국 대기실에서 문제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아마 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그동안 저를 알고 계신 분들, 맨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그 시기를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방송국 대기실에서는 세상 내가 못 보던 분들, 정말로 처음 보는 분들만 다 있잖아요. 그럼 방송국 대기실에 갔을 때 제가 한쪽에 우두커니 항상 서 있지 않으면 한쪽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르는 분들하고는 모르는 분들이 그 대기실에 문을 탁 열고 탁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다 인사합니다. 어우 처음 뵙겠습니다. 어우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고 인사하는데 저는 안녕하십니까 하면 머리 쑥 돌립니다. 안 봤습니다. 이분들 계속 인사를 내가 안 봐도 어떤 분들은 안녕하세요. 처음 봤습니다. 방송에서 많이 봤어요. 뭐 이러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게 지금 한 1년째 되니까 계속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싫었죠. 저는 북한에서는 남 모르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 불쾌했거든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제가 한 번 그리고 두들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 보고 왜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날 보고 인사를 하지? 진짜 싫어! 이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저희 남편이 진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머리 돌렸지. 아니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계속 나보고 안녕하십니까 이러잖아. 왜 악수를 청하면 악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저희 남편이 그 다음에 심각해지기 시작하자 이러고 인사법을 이제부터 가르쳐주는 게 시작한 겁니다. 남이 모르는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를 받아줘야 돼. 그게 한국 문화야. 북한은 모르는 사람끼리 인사 안 하거든? 이랬더니 그 사람이 몰라도 니를 좋아하니까 너한테 인사를 하는 거잖아. 그럼 그걸 받아줘야 되는 거야. 저희 남편이 그때 진짜 많이 화를 냈어요. 그래서 니 어떻게 했는데? 나 모른 척하고 머리 돌렸지. 그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네 인사 안 받아주면 그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사법 때문에 그 인사법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 남편이 진짜 화를 많이 냈댔거든요.
인사를 하면 받아줘야 된다. 인사를 하면 대응을 해주고 니도 같이 악수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인사도 하고 해야 된다.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대기실에서 모르는 분들이 들어와서 안녕하십니까 해서 예 안녕하십니까 같이 일어나서 머리 숙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진짜 어색했는데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저는 받아들인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정원에서도 국정원 선생이 조사 맨 처음에 저를 단독으로 따로 조사를 할 때, 안가로 따로 끌고 나가서 이게 군 관련해서 조사를 할 때, 그분이 맨 처음에 왔을 때 악수를 청했을 때 제가 5분 늦게 손을 뒤에다 딱 뒷짐을 이렇게 묶고 제가 악수를 안 했던 이유도 바로 그게 북한에서는 여자한테 악수를 청하면 그거는 상당한 신뢰로 됐거든요. 이러한 북한하고 남북한의 다른 이런 인사법 문제 때문에 방송에 맨 처음에 갔을 때그 언론에서 그 방송국 대기실에서 제가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안 받아줬던 이유. 이게 북한의 문화가 아직 제 몸에서 빠지지 않았고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는 저한테는 정말로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거든요. 한 번이라도, 아, 이런 부분 해서 먼저 친근하게 다가와서 저한테 인사를 건네는 분들하고는 그나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스튜디오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하고는 맨 처음엔 서먹서먹했지만 그분들이 먼저 나한테 말을 걸었지만 그 다음에는 또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2, 3년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이 배워가지고 이제는 제가 먼저 인사를 할 때도 있고요. 아는 분들 인사를 할 때도 있는데 지금도 낯가림은 좀 심했죠. 아직도 낯가림은 조금은 심한 편이고 상당히 남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지하철이나 이런 거 다닐 때 팬이라고 하면서 저를 알아보는 분들에게는 아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제가 먼저 뒷걸음을 친다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은 아직도 조금은 많이 적응은 안 됩니다. 그래서 김정아를 아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번쯤은 이런 오해를 제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브 일을 하면서 제가 그런 트라우마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누구도 믿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세상에 대한 분리, 세상에 대한 저만의 오해, 그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제가 보고 인사를 못한 이유, 먼저 인사를 웬만해서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너무 냉정하게 보신 분들, 너무 차갑게 보신 분들, 네. 그러한 인사법 때문에 오해를 받은 부분도 상당히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오해 좀 풀고 싶고, 내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거, 아직도 낯가림은 좀 상당히 심한 편이라는 거, 그렇게 심하지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무것도 뭘 모를 시기, 언론 방송국 대기실에서 저를 첫인상에 보고, 아, 쟤왜 저러지라고 했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오늘 김정아의 또 다른 모습을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어디 가서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이런 오해들을 제가 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한 번쯤은 저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제가 풀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저만의 남다른 인사법, 네, 남북한의 인사법, 탈북민들이 낯을 많이 가리는 부분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 분들하고 만났을 때그 인사법 문제도 상당히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